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23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수능 후에 바로 이제 보게 되는 면접이죠. 그 면접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기획균형이 원래 같이 풀었었는데, 기획균형은 이제 수능 전으로 면접이 좀 옮겨갔고요. 이제 이 활동우수형만 풀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2023년도 지금 이 시점, 지금 10월 말에 이제 추천형 면접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 좀 어려웠으니까 올해 좀 쉬울까, 쉬우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을 가졌었는데 쉽지 않았고요. 포맷도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 이제 연대 전통적인 3자 비교만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어려워진 감도, 오히려 작년 좀 난이도를 낮추려고 그 가나와 다른, 저 가나와 나다로 쪼개줬었는데 올해는 그냥 가나, 다 그대로 비교를 시킴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형태를 유지했다. 그래서 올해 활동우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좀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 혹은 수능 후그 이틀 정도 있죠. 인문계 같은 경우에 그 이틀 동안이라도 최대한의 투자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좀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권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뭐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21년도 이후에는 지시문 4개, 그다음에 문제 2개, 그리고 가나다는 텍스트라는 자료 제시형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제 구조들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언제나 보는 것처럼 우리 항상 먼저 뭐를 봐야 된다? 지시문의 길이가 부담스럽지만 뭐부터 보자? 네, 논제를 좀 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논제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를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제 분석을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위로 올리죠? 어차피 논제만 좀잘 보이면 되니까. 자, 논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시문 가나다에는 유행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라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될건 무엇이다? 이것이 뭐두 개를 비교하든 세 개를 비교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 많이 빼먹는 거 공통점 찾으셔야 되고요. 차이점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할때 그냥 쭉쭉쭉 요약하는 게 아니라 가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다는 이렇고요가 아니라 항상 뭐야? 기준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가 필요하다고 제가 고대 면접 때 주로 말씀드리지만 연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지시문 3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아마 키워드는 유행에 대한 것일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된다? 3자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자 비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출문제가 100% 풀리는 이제 템플릿이 되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거. 그게와 좀 이질적인 거 하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얘네를 다시, 유사한 거두 개를, 유사한 거두 개를 다시 1대1로 비교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3자 비교, 세 개가 동시에 비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B의 방식은 뭐예요? 이제 기준 하나 잡아서, 이거를 디그리의 순으로 간다. 그러면 기준이 뭔가가 있고, 이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다. 그럼 역시 비교 분석이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금 잘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안 풀린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기출이 일단 3자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기존 방식과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이건 다시 구체적인 문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언제나처럼 이 방법은 다 적용이 된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뭐 정형화된 문제긴 한데요. 라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럼 이게 첫 번째 논점이죠. 여기까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평가라는 건 뭡니까? 평가는 뭐 하는 것이다? 아, 이것은 일치하니까 긍정적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니까 부정적이다. 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 처음에 메모지에 어떻게 써야 된다? 아, 그러면 2번에서 2번 이렇게 있다. 내가 첫 번째 해야 될건 일단 라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거 정리할 때뭐 이따 보겠지만 실험 문제 같은 경우 혹은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뭘좀 분류해야 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뭔지를 일단 분류해서 그래야 이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합쳐진 게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요게 가설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설은 이 실험에서 인용이 된 건지 기각이 된 건지 항상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그럼 이제 이 라의 바탕으로 뭐를 해? 나를 평가해야 되고요. 나를 뭘로 평가하나? 라고 평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를 라고 평가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를 각각 채워 넣으시면 충분히
네, 시간 절약도 할수 있고, 요건 요, 그럼 요 정리된 것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할수 있으니까 매우 좋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논제 분석 및 논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내 답변에 어떻게 구성될지 좀 짜임새가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제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일단 유행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보고 두개 일단 좀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겠죠. 1번이 일단 가나다 비교였는데요. 우리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보죠. 그러면 일단 1번에서는 다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유행은 누구나 가는 길로 가려는 무방 욕구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개성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그럼 이제 우리, 봐야 되는 유행이란 키워드 나왔고요. 근데 유행은 뭘로 이루어진대요? 무방 욕구와, 구분하겠습니다. 무방 욕구와 개성 욕구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럼 이둘 중에 어느 쪽이 좀 치우치느냐?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방이 우선이냐, 뭐 개성이 우선이냐? 근데 일단 여기까지, 첫 문장까지는 뭐예요? 여기 동시라고 했으니까 둘다 일단 인정을 해주고 있어. 유행을 따름으로써 자신도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 이게 뭐 따름이 뭐예요? 모방 계열의 단어죠. 아,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게 텍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는 좀 예외인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약간 어휘력 내지는 시너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져요. 따름으로써 행동심리 욕구와 똑같이 또 이제 요 어쨌든 모방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은 이제 개성의 만족감 얻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 같이 가야 반반이에요. 남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나 소망이 결여된 경우 아닌 반대로 개성을 드러낼 개성은 다시 오고 결여된 경우 유행의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모든 개인이 제가 아까 특수는 뭐예요? 개성 쪽이겠죠? 존재가 되려고 모방을 기피하는 집단에서는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1390년경 피렌체에서 남성 복장에 뚜렷한 유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가 독특한 방식으로 차려입고 시작됩니다. 반면에 유행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즉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주도했던 일을 예외 없이 모두가 따라하게 되면 그것이 옷이든 음악이든 더 이상 유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유행은 결코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으며 부단히 진행된다.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다? 유행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유행은 무방과 뒤에 나오면 개성 욕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 모방 계열의 단어들, 뭐 따름, 그다음에 똑같이 이런 게 나왔고요. 개성 관련 단어인 구별, 독특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무방과 개성이 반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시문을 읽었으면 앞으로 그럼 나와 다에서는 아마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문제 좀 풀어보신 분들은 예측이 될 거고 그게 어떻게 예측이 되나 분들은 아직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럼 아마 얘네 둘 사이의 관계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아마 하나는 모방 쪽 편을 들 거고 다른 하나는 개성 쪽 편을 들 가능성이 높죠. 뒤에 이어지는 제시문이 그런지 아닌지 보죠. 우선 나름 확인하죠. 옛것이나 선조를 추종하는 경향이 관습의 시대를 지배했다면 새로운 것을 숭배하고 동시에 이들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유행의 시대에 치중된다. 유행 단어 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모방? 모방 계열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선조를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닮으려 한다는 것이다. 닮다는 건 뭐예요? 혹시 모방 계열이죠? 변화에 대한 애정과 동시대에 대한 모방이 유행의 시대를 이끄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이다. 아, 여기는 이제 뭐 변화에 대한 애정과 모방에 대한 애정, 혹시 모방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 개성이나 구별이나 그런 계열의 단어는 아니에요. 이 원리들에는 선조의 유산을 평가절하하고 현재의 규범을 중요시한 경향이 동반된다. 옛것은 더 이상 존경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것을 탐닉하며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한다. 이를테면 근대 유럽의 상류 사회는 변화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정은 최신 발명품과 이국적 문물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뭐 뒤쫓아가려고 했고 가장 최근에 생긴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다. 중간층 사람들은 상류층의 유행을 모방하였다. 이러한 유행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확산하였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나타내다가 그것을 추종하는 상류층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그러면 여기는 뭐만 나와요? 지금 모방만 나옵니다. 계속. 나에서 말하는 유행은 무방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열정이죠. 근데 이것과는 다른 거죠. 개성과는 다른 거예요. 변화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성과 그리고 뭐가 모방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다른 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이 좀 가는 거죠. 가는 둘다 모방과 개성이 둘다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모방과 다른 걸 가져왔어. 그러면 여기서 아마 다에서는 우리 아직 안 봤지만 아마 뭐가 나올까? 아마 개성의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일단 유행이랑 키워드 하나 얻었고 가를 봄으로 해서 두 가지 계열. 제가 그 프레임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물론 이 프레임이란 표현은 이제 뭐 미디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만 특정한 이제 약간 이분법적으로 끼워 맞추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를 풀때 있어서 특히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문제를 풀때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결국 이건 누구와 누구의 어떤 무엇과 무슨 프레임이다? 모방과 개성 프레임으로 유행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가는 둘다 같이 본 거고 나는 모방 쪽을 더 많이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써야겠죠. 지위나 역할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놓겠습니다. 언어 사용이다. 가령 엄마, 아빠와 같은 말은 어린이들의 말이고 자네 댁과 같은 단어는 어른들의 말이라는 것도 나이에 따른 사회적 행동 양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모방 계열의 단어, 그 다음에 개성 계열의 단어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 차이 외에도 기성세대와 신세대 또는 노년층 세대와 청소년 세대처럼 세대 차이에 의한 언어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대체로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때 유행 나왔네요, 드디어. 우리 공통 키워드 유행 나왔고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인다. 언어에서도 젊은 세대의 이런 특성이 반영된다. 젊은 세대는 반모, 인싸 등과 같은 유행어와 신조어를 만드는 주축으로 대부분의 신조어와 유행어신 자신의 뭐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려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 유행 현상은 세대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 다가 말하는 유행은 뭐예요? 개성이죠, 개성. 개성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어떤 변화란 단어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성이겠죠. 그럼 여기 모방 있습니까? 모방 없어요. 지점이 잡힌 거죠. 그러면 아까 가에서는 유행은 뭐라 그랬어? 둘다 있다 그랬죠? 모방과 개성의 반영이. 그다음에 나는 뭐였어요? 나는 똑같은 유행인데 얘는 무방과 여기 이제 자리 뭐 변화의 자리가 왔죠. 이건 어쨌든 근데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얘는 개성이죠. 프롬이 이제 잡혔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1번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자 비교로 갔을 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통점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유행은 무방과 개성의 관계 혹은 이 둘의 상호작용 어쨌든 상호작용은 어떤 거 하나가 주도 둘로 보고 있다는 면에서 얘네들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볼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 먼저 그러면 모방과 개성을 모두 말하는 가와 이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나와 바로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차이예요? 얘는 유행과 모방을 이제 둘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인정하고 얘네는 이제 하나씩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나와 바로 알기. 자, 이거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직 이제 면접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럼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진짜 답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1번. 이제 제일 처음에 말할 거는 이제 요거 문제, 밀어놓고요. 문제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영상 녹화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슬레이트를 치듯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1번 답이다. 자, 먼저 지심은 가와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유행에 대해서 모방과 개성이 그 유행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문장. 그런데 지심은 가나 다는 유행에서 모방과 개성의 역할이나 기여 정도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떤 걸 갖다가 얘기했죠? 비교의 기준 제시해줬고
먼저, 제시문 가는 그 모방과 개성을 모두 중요한 요소로 본 반면에, 제시문 나와 다는 둘 중에 하나씩만, 둘 중에 한 가지 쪽에 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시문 가에서 어떤 얘기죠? 제시문 근데 가에서는 뭐 유행과 모방이 무방과 개성이 둘다 역할을 하고 있고 모방은 어떻게 되고 개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설명 좀 해줘야겠죠. 다음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서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주로 모방을 위주로 강조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나에서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모방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개성을 이러저러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가 돼야겠죠. 자, 지금 딱 제가 포인트 8개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8개로 말씀을 드리느냐? 자, 요건 이제 조금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연대면접이 5분이잖아요. 5분과, 그리고 2분보단 길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선 연습을 할때 저는 항상 학생들하고 4분에서 4분 30초로 답변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틀 남기고 시작할 학생들 염두에 두세요. 이거 시간 못 맞추면 다 말짱 꽝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하나당 2분 정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요일 본이 정리를 했을 때 대략 1분에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4에서 5포인트예요. 요 번호로 잡혔을 때. 스크립트를 풀 스크립 쓴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쓰면 안 되지만 한 네다섯 문자. 그럼 지금 여덟 개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한 2분 정도 나오는 거죠. 2분이나 좀 빨리 말해서 2분 조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 게도 논점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우리 대략 한 여덟 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맞추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덟 개 포인트로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시기 어때요? 되게 이제 슬림하죠? 완전 콤팩트하게 꼭 필요한 것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빠진 거 없죠? 그래서 어쨌든 연대 문제는 특히 굉장히 고대 문제도 콤팩트하게 가야 되긴 하지만 연대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콤팩트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요를 잡은 다음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이제 제시물 R을 좀 시작을 해야 되죠. 문제는 뭐 나다 평가하는 거니까, 제시물 나를 중심으로 좀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좀쓸 준비를 하고요. 아, 그럼 먼저 해야 될게 우리 나를 정리하는 거였잖아요. 나 정리를 저쪽에 조금 해보죠.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어의 변화를 알아보기에 대규모 온라인 게임 동호회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연구소는 그 사이트에 10년간 올라온 게시글들을 모두 수집하여, 뭐, 분석을 특성을 살펴봤다.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게시물. 이건 좀 빨갛게 써야겠죠? 게시물 등장 시기라는 특정 사용자가 활동한 기간 동안 작성한 총 게시글 중 해당 글이 몇 번째 글인지, 10개를 썼다면 이게 세 번째 글인지 네 번째 글인지, 그걸 이제 한 거예요. 다음, 게시글의 유행 민감성은 그 게시글이 사이트의 최신 유행어를 어느 정도 포함했는지 계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이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단어인 거죠. 내가 한게 아니라. 최신 유행어는 특정 게시글이 작성 시점을 바탕으로 이전 세달내 처음 사라진 고 빈말 쓰인 단어를 말한다. 다음에 자기 복제성은 게시글마다 작성자의 이전 10개 게시글과 얼마나 비슷한 용어로 작성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자기의 약간 주체성이 발현된 거죠. 자기의 계속 뭐 일관된 주장. 그래서 이제 연관의사의 값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이제 23년도 기출 중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때 그래도 하루가 제일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아까 이제 첫 번째 보신 것처럼 어쨌든 공통 키워드가 되게 명시적으로 잡혔잖아요. 유행은 모방과 개성이다. 계속 그 단어들이 반복이 되죠. 다른 시너님이나 이제 다른 상위 카테고리를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이제 이런 X축, Y축이 나온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건 이제 좀 연대가 가장 기본적인 공통 내용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가 항상 세 가지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트렌드. 이제 경향성, 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큰 흐름. 두 번째, 포션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의 변화죠. 아니, 혹시 이제 어떤 숫자로 된 자료라면 비율의 변화, 증감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익셉션이에요. 뭔가 이제 약간 뭐 정규분포에서 멀어져 있거나 뭐 변곡점이 있거나 예외가 되는 포인트들.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둘다 잡히죠. 그럼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어땠지? 여기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변곡점 있잖아요. 익셉션에 해당하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어때요? 뭐 전반적인 우상향이긴 한데 여기랑 여기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하는. 근데 이게 좀 그래도 문제가 쉬운 게 뭐가 쉬운 거냐? 여기도 그게 x축이 40이고 여기도 40이에요. 아, 그러면 이두 그래프는 뭔가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합쳐질 수가 있어서, 그럼 일단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라를 정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라의 내용. 문제 2번. 라를 정리해 보면. 자, 그럼 라에서는 일단, 뭐? 개수결 등장 시기를 어떤 40까지와, 그 다음에 40 이후로 좀 나눌 수 있는 거죠. 40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가 더 중요한 요소였어요? 유행 민감성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40까지는. 유행 민감성이 뭐야? 자기 복제성보다 중요해요. 40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유행 민감성은 줄어들고. 이제 그 자기 복제성이 급증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크로스되는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제시멀 라는 사실은 뭐, 이 정도로, 사실 요 포인트 두 개만 잡아내면 충분하죠. 그리고 아마 이제 저쪽 70쯤에, 70인가요? 여기쯤에서, 60인가? 60에서는 아마 역전이 될 거예요. 실수가 일어나는 것 정도. 그래서 굳이 하나 추가한다고, 이건 뭐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잡아내시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자, 이게 이제 라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걸로, 그럼 이제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행 민감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 사이트에서 유행하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모방이죠. 왜냐면 타인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 복제성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개성이죠. 이걸 좀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안 잡히면 나다를 평가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결국 뭐야? 우리가 그냥 사회문화에 배운 친구들 알고 있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데 있어서 개념의 조작적이라는 건 이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약간 텐저블한, 이제 실험으로 갖고 올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어떤 예시에 가까운 단어로 이제 갖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아, 얘네들이 결국 같은 시너님, 같은 단어구나. 즉, 같은 프레임에 속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이, 뭐야, 나의 내용을. 라고 평가를 해봐야 돼. 근데 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였었죠? 유행은 뭐가 중심이고 주도하는 것이냐? 모방이 주도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맞다, 틀리다? 기본적으로? 예, 네, 틀리죠. 왜냐면 모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도 있어요? 개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표를 그냥 약간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모방이 뭔가 우세하지만 점점 개성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뭔가 전반부에게 맞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안 맞죠. 자, 다음. 자, 주화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뭐 여기는 개성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모방에서 개성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은 해놨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예, 이게 그럼, 똑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반만 맞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거 반은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없잖아요. 한 요소가. 두 요소가 이제 다 여기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나와 다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다시.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요? 아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문제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40까지 유행이 유행 그 뭐죠? 유행 민감성이 자기 복제성보다 뭔가 더 주도적인 40까지의 시기와 40 이후의 시기, 뭐, 아니다, 이거 되겠네. 이렇게 세 시기로 나의 표는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40까지는 유행 민감성이 자기 복제성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 다음 40 이후에는 유행 민감성 급감하면서 자기 복제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60부터는 이것이 반대로 자기 복제성이 유행 민감성보다 우위에 서는 시기로 바뀝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뭐를 알수 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이제 요 얘기죠. 결국 이제 모방과 개성이 함께 작용하는데 전반부에는 모방이 주도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개성이 중시된다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주면 좋겠죠? 이쪽에 이제 연결되는 고리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해 보면 먼저 부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는 모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모방에서 개성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다를 나로 평가해 보면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에서는 개성을 이제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대한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총 6문장, 10문장. 그럼 아까 우리 1분에 대충 네 다섯 개 포인트 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들어오겠죠. 그럼 아까 이거 2분이었고 그럼 6분이에요. 한 4분에서 3분 30초로 들어오는 겁니다. 역시 굉장히 예, 뭐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의 표현을 빌려서 쓰면 뼈만 발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최초권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활동 우수는 학생들이 워낙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천은 준비 시간이 있는데 좀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하는 편이고요, 못하거나 하루는 이제 수능으로 밀어놓고서 하다 보기 때문에 근데 편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이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최초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작년 기출 그몇개 기출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풀만했었던 활동 우수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3자 비교,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익숙해진 연대의 표 문제가 결합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요. 역시 이제 저랑 좀 같이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요거 제 채널에 노출되어 있는 연락처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